베이비 부머 프론티어가 출범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정책인데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게는 제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회사에서 사무직을 일하다 50대에 접어든 김혜인 씨는 영상 제작이라는 새로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무료로 직무 교육을 받고 본격적으로 경도 일자리 사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편집까지 도맡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쉽지 않지만 삶의 경륜만큼은 여느 전문가 못지않습니다. 새로운 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좋아요. 평소 방치된 폐자전거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임태규 씨는 자전거 업사이클링을 배우면서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폐자전거를 수리해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하거나 폐자전거 부품을 활용해 업사이클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좋아하는 활동이나 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고민하다 보면 이 자전거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갈래가 실제 생기더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도고. 민선 8기 경기도가 새롭게 시작한 베이비 부머 프론티어 사업.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경험과 능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전거 업사이클링과 미디어 홍보단, 패티켓 지킴이, 추억 복원단, 주거 환경 개선단 등 5개 활동에 총 425명이 선발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활동하면서 경기도 생활 임금을 적용한 활동비를 받게 됩니다. 제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에서 이와 같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보고 또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이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제 목표입니다. 베이비부머 프론티어 사업이 일자리와 공동체 현안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윈윈 정책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기CUTV 최창순입니다.